안녕하세요, 고추냉이 TV입니다. 여러분 혹시 소믈리에라는 직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? 소믈리에라는 직종은 빠밤, 바로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또 서비스하는 사람 또는 그 직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포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서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특정 예능을 보신 분들은 바로 다 아실 건데요. 한 프로에서 포도주가 아니라 여기 아까서부터 신경 쓰이는 친구들 있죠? 바로 이 친구들의 맛을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쓰였던 적이 있었는데요. 시작했습니다. 테스트 들어가세요. 달지? 그것은 바로 이 소주였습니다. 그래서 소믈리에.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? 소믈리에, 소믈리에 이렇게 이용이 됐어서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었는데, 저도 한편으로는 그 영상을 재밌게 보면서 와, 술을 진짜 얼마나 먹었길래 저렇게 술까지 다 비교를 할 수 있을까? 라는 어떤 존경심? 대단함? 우러러봄? 뭐 같은 것들이 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의 시선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? 저는 잘 보시면 소주에 이렇게 어떤 성분으로 이 소주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성분 함량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소주의 성분 함량 표시를 잘 보시면 알코올이 16.9%, 그리고 밑에 원 재료명 및 함량에 정제수, 주정, 중류식 소주, 바닥, 포도 처리 스테비아, 비테비올, 해방제, 델, 바르진까지 어느 정도의 물질들이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재료로는 정제수와 중류식 소주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분 함량에서처럼 알코올이 16.9%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나머지 83.1%는 알코올이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인데요. 실험을 통해서 과연 알코올을 전부 없애버리면 이 소주에서 물 맛이 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준비물입니다. 가장 먼저 스탠드와 알코올 램프 세트, 비커, 소주, 온도계까지 간단한 실험 준비물로 한번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소주를 딴 다음에 깨끗이 씻은 비커에다가 부어줄게요. 자,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바로 가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알코올 램프에 비커를 올리고 바로 가열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알코올 램프에 뚜껑을 열어준 뒤 불을 붙여주고 바로 반응을 시켜주도록 할게요. 스탠드를 설치해준 다음에 온도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. 원래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90.6도, 7도 넘어가고 있는데 강렬하게 증발을 하고 있습니다. 순수한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이지만 에탄올에 설탕이 더해지면 증발하는 것을 방해해 끓는 점이 80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온도계를 보시면 97도까지 딱 찍었어요.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한번 반응시켜보고 반응을 종료시켜보도록 할게요. 반응이 끝난 소주인데요. 저희가 근데 평소에 이 어른들의 음료를 마실 때 따뜻하게 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맛 비교를 위해서 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97도에서 지금 26.9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하고 있는데, 오늘 시음을 도와주실 혜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
자, 여기 이렇게 알코올을 증발시킨 술이 있고요. 이걸 한번 각각 따라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이걸로 바뀐 또 처음이네. 아, 이 정도? 경고네. 아, 진짜 궁금하다. 색깔이 약간 누런 것 같은데?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짠. 어? 어? 진짜 달라. 4달러. What? 내 예상이 맞았다. 어, 약간 그치? 약간 혹시 고로쇠물 먹어봤어? 제가 시골 청년이라 고로쇠물 많이 먹어봤는데 고로쇠물 맛이에요, 진짜 이거. 나는 약간 되게 에탄올이 날아간 달달한 물맛이었다. 근데 약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은데? 어, 살짝 끝에 약간, 약간 끝까지 다 날아간 것 같진 않은데 완벽하게 파면은 될 것 같은데? 자, 아무튼 했더니 소주는 진짜 확실히 아니에요. 소주는 진짜 아니고 살짝 단 물맛? 이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네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 안녕.